아, 하나님, 접니다. 예. 참, 이렇게 큐티 적용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제가 여러 사람 전화를 하루에 몇 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전화는 한 통도 안 받고,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뭐, 시간마다 알람을 해놓으니까, 하나님 전화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하나님 생각도 하고, 또 아침에 말씀도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예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된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큐티 적용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또제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저는요. 큐티를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큐티 적용은 저는 처음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이것 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전화를, 다른 사람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말씀하실 게 많은데.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알람을 해놓으니까 이것을 그냥 기억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저런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의 습관만 변해도 여러분 엄청난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람을 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화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러분 날마다 전화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적용이 온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다할수 있는 그런 쉽고도 놀라운 적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 만나고 여러분 예배 생활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또, 오늘 주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먼저 화이어 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제자의 삶, 정말 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걸음걸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스타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카피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디사이플이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오늘 주일에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로 36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37절에서 39절까지는요, 그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한세번 정도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고요. 두 번째는 가슴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그것을 찾으려고 예를 쓰면서 그렇게 읽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볼 때에 오늘 32절 말씀이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 32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에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연합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야, 저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 질문으로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뭐냐고 하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 너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아하,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연합된 관계구나, 하나로 취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만남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그 겪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확신에 찬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슴이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묵상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정아, 확신은 말씀에서 온단다. 네가 말씀을 더 깊게,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더 간절함으로 네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 네 속에 끝없는 확신,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강하게 다가올 것이야. 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 질문을 던지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 줄 아세요? 성경책을 보면 내가 했던 말을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있다. 그 성경책을 보라. 네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을 봤으니 이제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내가 했던 말을, 네가 빨갛게 치워졌던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질 때에 크게 확신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너 차 옆에다가 꼭 두고 가지고 다니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순종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빨갛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차 옆에 두는 것과 또 하나는 누가복음을 주님의 말씀만 찾아서 읽어보는 것, 그 두 가지가 오늘 제 삶의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한번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러가신 그